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내수위기, 자영업위기, 거기다가 민생경제의 전체적인 위기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정부만 내수회복을 주장하면서 나 홀로 낙관 중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또 경제를 살려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이 28일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표결, 재표결에 나섭니다. 자꾸 현금 살포 운운 하던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현금 만져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이게 얼마나 서민 경제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대안도 없이 상대가 주장하면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이런 마인드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주 다시 심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한 달 새 4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7개월째 대책 없이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응급 의료 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대란 수습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틀어막으면서 언제까지 견딜 생각입니까? 월 2천억 가까이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